유진 씨에게 내가 왜 당신과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차마 말로 할 면목이 없어 편지를 씁니다. 일단 댁에 가 계십시오. 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찾아가겠습니다. 정우야, 손님 오셨는데. 차 좀 드릴까요, 부원장님? 됐어. 나가봐. 네. 여긴 어떡해. 여긴 어떡해. 누구 인생 종치게 만들려고. 설마 그 형사? 화재 조사할 때 이미 최 회장한테 매수당했던 것 같아. 뭐라고요? 박정우가 자수하겠다고 왔다니까. 비디오 테이프까지 들고 왔어요. 증거 자료라면서.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도 더 이상 도와주기 힘듭니다. 기껏 내 인생 걸고 도와줬더니 한다는 짓이거든. 죽을려면 혼자 죽지. 나하고 감방에 같이 들어가자고. 내가 왜 그놈 뭐 하는 놈이었냐? 그냥 목격자가 아니야. 자살도 아무래도 위장인 것 같고. 넌 알고 있지? 지금 어디 있어? 이름이 뭐야? 목적은 뭐고? 모릅니다. 몰라? 몰라요. 모르는 놈 말을 듣고 날 고발을 해? 변망덕한 자식. 말해. 그놈이 누구야? 다시 가서 설득해도 이젠 안 될 거다. 내가 완전히 겁을 먹었어. 이런 걸 갖다 주면은 내가 다 또 딴 생각하면 우리 식구들 다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. 뭐든 할 태세였어. 그날 밤 제정신 아니었다, 최 회장. 다시 갈 생각하지 마라. 널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. 이번엔 살아남기 힘들 거다. 경찰도 믿을 수가 없고. 박선우 씨 가족분! 이따 얘기하자.